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사가지 함께 하실 텐데요. 자, 두 매매 고수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정태근 팀장께서 오늘장 특징주로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오늘 바이오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그 코로나 이슈, 그러니까 특히 오미크론 이슈가 많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코로나에서 이제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미크론과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그 동시에 엮여 있는 종목인데, 올릭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아시다시피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이 오미크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화이자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종목들 중에서 올릭스도 마찬가지로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올릭스 같은 경우는 그 4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엠큐릭스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mRNA 백신을 내년 일상 진입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국내 유일하게 mRNA 플랫폼 기술 상용화에 집중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mRNA 백신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냐면은 현재 모더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더나 이외에 국내 최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냥 줄여서 JPM이라 좀 하겠습니다. 그 39회 JPM 같은 경우에서도 RNAi 기반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에서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 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내년에 좀 옮겨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올해는 조금 그 JPM이 조금 잠잠했었지만 내년에는 조금 크게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이 참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 JPM에서 어떤 부분을 좀 소개할 예정이냐면은 건성 항방변성 그리고 습성 항방변성 치료제 OXL3301A라는 후보물질을 현재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1상을 현재 진행 중인데, 이제 2상을 진행하게 되면은 글로벌 파트너사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 미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막막화 섬유화학증이란지 습성 항방변성 치료제 OLX301D도 현재 소개할 예정입니다. 301A, 301D 두 개를 현재 소개할 예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비대 흉터 치료제 OLX101A라는 후보물질도 현재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임상 이상 결과 이제 업데이트도 예정이 돼 있게 되면서 이 JPM 결과가 어떻게 JPM한테 참가를 할 예정이고, 현재 중단됐었던 그리고 지연됐었던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앞으로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릭스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임상 파이프라인과 연관성이 있는 이 바이오 업체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올릭스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JPM 참여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상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섹터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면서 올릭스도 확인해보시기 바라죠. 자, 김민수 대표님, 현재 네.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노루페인트입니다. 차트를 보면은 노루가 뛰어다니는 듯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부분들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노루페인트 보게 되면은 요즘에 건설 건자재 쪽도 다시 재조명이 들어오면서 관심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먼저 눈길이 가고 있는데, 특히 페인트 업체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와의 어떤 수익성, 그러니까 원가 구조를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죠. 한때는 유가가 또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페인트 가격도 올렸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또 급하게 유가가 하락했죠. 그렇게 되면은 투입되는 원가는 상대적으로 좀 낮는데 가격은 그대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나온다라는 쪽에서 페인트 업체들에 대한 동향들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를 빠르게 반영하다 보니까 주가도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쪽이 눈길이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몇 가지 전방 산업이 있죠. 첫 번째는 페인트업이 바라보고 있는 전방 산업이 건설 쪽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부동산 관련된 쪽에 계속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위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설 수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장 이 올해는 다 갔죠. 내년 같은 경우도 여전히 건설 수주와 함께 건설 기성 공사들 이어지게 되면은 충분히 그에 따른 변화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어느 당 후보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간에 부동산은 공급으로 나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자동차와 조선 쪽도 충분한 전방 산업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때 출하량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 좀 주춤하지 않을까 싶었지만은 여전히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기대를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조선 쪽 같은 경우도 배가 얼마나 큽니까? 여기다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은 몇십 통 정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주의 증가가 바로 전방 산업에 확대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지금 다른 페인트 업체들보다도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실적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였었습니다. 그만큼 수익 관리를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지금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224억 정도 그래서 작년 한 해치의 70%가 조금 넘는 수준 정도까지 보여지고 있는데 나머지 4분기까지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그런들은 작년보다 더 좋게 나오는 가운데 지금 현재 시총이 한 2,500억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실적 부분들을 아직까지도 반영을 다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들과 함께 PBR 한 0.6배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산 메리트도 여전히 있다. 자산 가격 대비 메리트가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노루페인트는 대선주자 관련주로도 묶이기도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페인트주가 다 뭐 어느 한 인물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들은 전혀 아니고요. 거기에 움직이는 것보다 페인트 전반적인 원가 구조나 이 전방산업이 좋아지는 것을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당의 누구 후보, 이거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냥 테마에 불과한 한때의 바람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노루페인트 지금 12월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불, 급등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지금 7.93%까지 지금 급등한 상황인데 12,25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